어머니 상태가 더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더 속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우리 치매에도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치매. 노인성 치매는 65세 이후 노년기에 발생하는 치매로 보통 우리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알려져 있죠. 이것은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뇌 조직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치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증상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우리가 보통 한 10년 전부터 이미 증상이 시작됩니다. 노화로 인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반면에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 초기에 보행장애나 발음 이상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무슨 일이세요? 네. 아니,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아가지고. 보통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은 부모님 세대, 어머님, 할머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통상 그렇죠. 그런데 혹시 영츠하이머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들어봤어요. 영츠하이머? 영츠하이머. 영츠하이머? 영츠하이머. 그러니까 원래 알츠하이머인데 영, 젊다라는 말을 이렇게 합성시킨 거잖아요. 영츠하이머. 맞아요? 정확합니다. 역시 우리 기자로 기성시대의 좋은 날의 기자. 기억에 들고 왔어야 될 확실합니다. 요즘 젊은 나이에도요, 이런 기억력이 감퇴되고 또 심한 건망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생긴 일종의 신조어예요. 젊은 치매라고 하니까 이거 뭐 생각만 해도 이것도 끔찍한 일이다, 그죠? 맞아요. 네, 환자 수도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년 사이에 국내 젊은 치매 환자 수가 4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더 무서운 건 젊은 치매는 노인성 치매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치매가요, 정말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자, 우리 의뢰인께서는요, 당장 치매 어머니를 현재 돌보시면서 얼마나 더 많은 고심이 있을까? 좀 일상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아, 오빠. 아, 아드님이시군요, 그러면은. 왜? 준비 안 하고? 다 됐어? 뭐? 무슨 준비? 아니, 오늘 정신 없기로 했잖아. 따님이 혹시 잊어버리셨나 봐. 가만 있어봐. 오늘 엄마 정신 먹기로 했는데 내가 깜빡 잊고 있었어. 뭔데? 엄마 정신 먹기로 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이러고 있었어, 엄마. 아, 따님도 건망증이 좀 있으신가 봐요. 이제 기억력이 없어지니까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거를 메모를 다 해놓거든요. 여기 있었네. 7월 일요일 오빠하고 정신 약속. 여동생도 아무래도 이제 벌써 아마 우리말로 60이 넘다 보니까 본인도 뭐좀 깜빡깜빡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맨날 분노를 다투면서 살아요, 제가. 뭐 빠진 것도 없는지 한번 더. 전화기, 전화기. 이 정도는 우리도 가끔씩 있는 일이긴 한데요. 이거 엄마 전화인데? 저 소리라도 나면 다행이죠. 뭐 무음으로 됐거나 하면 정말 그 와. 아이고 베란다. 저기 왜가 있었을까? 베란다에 수시로 베란다에 두고 못 찾아가지고 이런 데니까요 맨날. 아 저도 이제 갑자기 걱정스럽긴 했어요. 치매도 유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출근까지 했는데 가보면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온 적도 몇번 있었고 이제 점점 저도 기억력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유전일 수도 있으면은 그러면은 나도 문제가 될수 있겠구나.